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강민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1일 진행을 맡은 고은별입니다. 국내 증시는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주보다는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산타렐리와 대주주 양도세 부담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개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2차 전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양시장의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머니케어드림을 통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혁 차트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염없이 내비던 하얀 눈에 가려져 이제 두번 다시 볼수 없는 내 뒷모습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 우리 dj doc의 이 겨울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저 오늘 방송국 오는데도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벌을 떨면서 왔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어,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요 어, 추운 날씨와는 별개로 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어, 거 너, 절대로 늦추지 마시고요 어, 되게 어려운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다가 연승에 계속 수익을 내다가 우리가 금요일서부터 조금은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자 모든 시장의 흐름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매한 종목들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매매를 했는데 어, 지금 당장 수익을 안 준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한숨 쉬고 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투자는 기다림의 어떤 미학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 공략해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말 사이에. 대주주 요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또 나왔죠 (10억에서) (30억) (30억에서) (50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으로 나타날, 것이, 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로 또 가고 있고요 배당락 기일까지도 다가오고 있어요 어,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던 해외 증시 사항과 국내 증시 사항이에요 자 해외 증시 사항을 보시게 되면 뉴욕 증시 연준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 기대 속에서 랠리를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당연히 피로감이 있겠죠 이 피로감. 을 소화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뉴욕의 연음 총, 총재는요.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파워 의장의 발언을 약간은 이렇게 제재하는 듯한 그러한 어, 발언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비롯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전망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11월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동안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한 랠리가 이제는 소형주들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갔어요. 어, 계속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주말 사이에 10억에서 30억 또는 50억으로 상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정말 어, 괜찮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장에는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양도세 관련 어 보도 여권이 아니라 이이 이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게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정부 관계자를 통한 어 내용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냥 여권에서 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했다고요? 정부 쪽에서 바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정책 뭐라 그랬어요?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정부 정책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 초에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그쵸, 보고서가 있었죠. 총몇 개의 섹터였어요? 15개의 섹터에 어떻게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 성장 보고서도 나오겠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섹터들이 분명하게 잡힐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섹터들에 들어가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 내에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들어가서 조금씩 기다려준다라고 하면 오늘 오전에 수익을 냈던 원위 큐브 매수가 대비 60% 이상의 현재 수익권에 도달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체크포인트 세트는 어디냐? 제가 금요일에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반도체 섹터였어요. 왜? 자. IRA, 자, 첨단제조 생산 세액 공제 가이던스가 나왔다. 자, 가이던스, 컨센서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가이던스는, 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컨센서스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취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어, 야, 이렇게 한데, 어, 세액을 공제해준대.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분명하게 수급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 오늘 오전에 잠깐 봤더니 반도체 섹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어, 계속적으로 살펴볼 종목이 두 종목 바로 해인과 한화, 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이, 지금 이 종목 하나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 원포인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건데, 수요일 날 말씀드릴 거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요. 주식은요, 더하기, 빼기,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요, 필요 없어요. 네. 물론 할줄 알면 더 좋겠지만 더하기 빼기만 잘 하셔도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수요일 원포인트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해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종목을 보실 때는 어때요 항상 종목은. 길게 봐야 된다, 맞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어 또는 이렇게 넓게 보시는 거하고, 음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점 확인하시고요, 그죠? 어 현재 요 라인 때 고점이 나오기 전에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해먹을 만하죠, 그죠? 아, 너희들,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 너희들 저런 식으로 해먹는구나. 대략적으로 5천원에 모아서, 한, 어, 12,000원 정도?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관리를 안 하면요. 밑에서 누군가가, 받쳐 주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흘러 내리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얘 유통 주식수 얼마예요? 그렇죠. 77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어, 여기서 터진 거래량을 체크를 딱 했더니 여기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먹고 나갔느냐 아니면 모아놨느냐? 그죠? 그 이후에 저점 관리를 하면서 눌림목을 한번 발생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눌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나오는 거래량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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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너희들 이렇게 모아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눌렸다라고 하게 되면 무언가 너네들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 나오는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저점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들을 자꾸 달아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 상승을 했던 구간만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지금 이 저점을, 저점을 깨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항상 주가는요, 여러분, 상승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눌림목을 발생시키고 나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요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 지금 수익 내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 라인대에서. 요 박스권에서 수익 내고 나간,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뭐예요?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던 물량들을 테스트하면서 소화를 하는 그러한 형태들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어, 야, 야,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꼬리들을 달아준다고? 야, 그리고 파란색이 121선입니다. 12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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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했는데 결국 어때요? 뚫어줬어요. 어. 강하게 뚫어줬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렇다라고 하면, 121선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6개월에 평균가를 돌파시도, 돌파시도 하다가 뚫어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한번 쏴 봤더니, 요 어때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뚫는 듯 아, 하더니, 아, 못 뚫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5일 선, 막내죠? 막내하고 넷째하고 지금 아등바등 하면서 지금 주가를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와주고, 121선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요. 이렇게 대응 구간을, 칸을 이렇게 쳐왔어요. 자. 그러면, 요 주가 내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분할 매수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그대로만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이 중요한 라인들 오기만 하면은 저항이 되고 오기만 하면은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 내에서 한번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 해인이 되겠다. 해서 요 종목이요, 여러분. 요렇게 월봉을 또 봤더니요. 어때요? 어, 어때요? 그렇죠. 3개월째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기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현재 윗꼬리들을 계속 주면서 앞전에 있던 물량들에 대한, 어때요? 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요거를 지금 올리면 차익 실험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 야, 김팀장, 네, 올려봐. 올리는 거예요. 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단타쟁이들 내보내야 되잖아. 어, 또 올려주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인 우리가 원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같이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입니다. 한화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 얘네들은요. 하락을 하다가, 우리가 전반적인 긴 그림을 보는 거죠.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여기에서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구나라고 해갖고 아마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매매한 종목이 조금 빠졌어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갈 거다, 뭐 하다, 그냥 예측으로만 해서는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야, 너희들 빠지네. 오케이. 야, 그런데 저점을, 저점을 계속적으로 돌려 세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어, 그런데요. 우상향으로 틀어 놓았던 것들 중에서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차트를 한번 조금 길게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맞아요. 상단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갭 공부할 때 그죠? 갭 공부할 때 최근에 우리 네이처셀, 우리 제, 제가 이거 완전히 교과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동 제약이 그죠? 일동 제약, 그 외에도 지금 어뭐 위지 스튜디오 마찬가지였고요. 상단에 갭이 있던 종목들 있죠? 여러분, 이 갭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어, 그래서, 아, 너희들, 누군가가 들어가서 지금 뭐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이 갭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의 시초가와 그날의 종가는 누가 만든다고요? 맞아요. 어, 핸들링하는 주인이 만드는 주인.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세력이라고 부른다. 이 세력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작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세력이 세력이 아니라 기관. 그죠? 외인, 음, 큰손 형님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굉장히 큰 저점까지 찍어준 이후에 다시금 우상향으로 틀어 놓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요, 한 달짜리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한 달짜리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120일과 240일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봤어요. 마찬가지죠. 5일선과 20일선, 그러니까 막내와 넷째 형아가 둘이서 엄청나게 지금 막 어, 어, 공방을 좀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점을 4일째, 하나, 둘, 셋. 4일째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점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도 지금 현재 평단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단에 지금 중요한 6개월 선과 12개월 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의이 요 구간이죠. 이요 구간. 이 구간 내에서 충분하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 한 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대응을 하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 와,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 이 주가의 흐름은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재무는 어땠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월봉이에요. 월봉 상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흔들었어요. 눌러줬습니다. 이, 이때 이 들어가 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겠다 순조라고 나왔겠죠. 그죠. 그랬는데 아 다시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야.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측. 예측하셨던 분들 다시 들어갔겠죠. 어떻게 됐어요? 어, 또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확인사살을 하고 있다. 지금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핸들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즉 세력들이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올 물량이 있어 없어. 즉 마른 오징어를 지어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한달 두달세 달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 높게 지금 측정되어 있는 주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 부분에서 충분하게 대응해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포인트들 잡아가지고 어, 함께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만 오세요 저는요 여러분 인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100명, 1000명, 만명 필요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10명만 있으셔도요. 정말 재미있게 우리 공부하시면서 매매할 수 있거든요. 해서 어, 나도 좀 기본적인 거 아직 잘 몰라요. 가서 이거 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성, 매직기간, 요거 기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안내해 드리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나서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7788네 자리 입력하시면 노란 톡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던가 꼭 체크해야 될 이슈를 정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장중에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번호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네 자리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7788네 자리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 입장하면 또 어떠한 것들을 알수 있는지 그런 혜택들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어 지난 주말에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예, 정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 좀 일정들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잡혀져 있어서 대신에 평일에 많이 올려드렸죠. 우리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송 시간 50분이요. 저는 맨 처음에 방송할 때어오 50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막 이랬거든요. 음 근데 이 50분 짧아요, 여러분. 한 5시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요, 어, 따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고, 생방송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중에도 하고, 장마감하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잘 만들었죠? 어. 자, 이거, 이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통닭 장사할 때, 어, 그거, 이, 그거 받은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왜, 왜들어 그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방송, 그리고 쇼츠, 그리고 일반 영상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전, 주말이나 이럴 때에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어. 집에서 이렇게 빨간색 모자 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뭐 10분짜리 영상도 있고요. 길게는 막 50분짜리 영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 종목을 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종목 들어가서 그냥 수익 내는 거, 물론 수익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왜 들어갔는지. 자꾸 그걸 눈으로 익히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목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실 겁니까? 자기의 소중한 자산은 자기가 분석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주식시장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직접 투자를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투자를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오셔서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3개월만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한분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 주식은 한 4년 5년 정도 하셨대요. 그런데 최다 손실 중이고 하니까 지금 투자금 시드도 얼마 안 되신다라고 하시더라고. 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혼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 저한테 공부하신다라고 해서 막 1등하고 막 최고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보다는 손실을 줄여가면서 혼자서 매매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 여기에 내가 있어요. 나예요. 어, 과거의 나. 근데 여기에 지인 한 명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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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아, 어, 어. 야, 너, 너너 너 홍길동이라고 하는 종목 알지? 어 이거 알지? 어 알고 있는데 왜? 얘 얘가 지금 만 원이거든. 어만 원인데 이거 5만 원까지 보낸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소스거든. 너만 살아. 너 있지. 뭐 형제들 돈다 빌리고 부모님 돈다 땡겨 갖고 이거 사. 그럼 예전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래 그런 다음에 있는 돈 없는 돈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예. 어. 그리고 나서 호가를 딱 보면 막 올라가요, 막막좁아져막막 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막 현금 서비스 받고 적금 들어가 있는 거 깨고 어, 보험에서 약관 대출 받고 뭐해갖고다 사요. 어, 마이너스 10%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더 어, 간대, 더 간대, 기다리래, 기다리래. 마이너스 20% 됐어요. 어, 야 간대, 간대, 간대. 그나마 마이너스 2, 30%면 괜찮죠. 그죠? 정지 당해 봐요,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데. 변화가 되는, 공부를 하시면요.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뀌냐. 줬어요. 어, 이거 있잖아. 너 홍길동 종목 알지? 어, 알아, 알아. 야, 이거 만 원인데, 이거 오만 원 보낸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냐면요. 기준이 이제 딱 생기셨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80% 이상 부합이 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새로 놓은 기준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 나안 사면 그만이잖아.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나안 할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만어 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네. 어제요, 여러분, 제가 어. 그 크리스마스 선물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할 게좀 있어서 백화점을 저녁에 좀 갔었는데 야그 명품관에요 웨이팅이 어마어마. 아저 어저께 루이비통 가 갖고 선물 많이 사왔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시려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공부하셔야 되느냐? 이거 4층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가셔서 공부하시지 마시라는 거 이거 지금 4층입니다 제 얼굴을 갖다 놓고서요 자기, 자기가 저인마냥 저인 어, 하고 있어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 1대1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1대1로 여러분들과 어떠한 투자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드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절대 이런 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상담했던 분은 상담료로만 2천만 원을 냈대요 어. 그 저랑 통화하신 분 아실 겁니다. 응, 저희, 우리 상담해 드렸던 분들,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서부터 중요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 맨날 그놈의 차트 매니저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냐.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체크하는 방법. 키움 증권 기준으로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열면은 가운데 주식수라고 나온다 그랬죠. 이 주식수를 한번 딸깍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통 주식수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의 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가 되는 종, 되는 주식수를 가져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아니, 저총 주식수 뭐, 백날 봐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매매, 거래도 안 되는 거를요. 그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 이제, 아, 오늘 동반된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자, 공부를 하다보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상단에 있는 요, 요 차트에 유통주식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우클릭, 딱 우클릭 하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떠요. 어, 클릭. 클릭하시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간단해요. 여기에서 유통주식스를 찾은 다음에 요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유통주식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유통주식수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그날 터진 거래량을 체크를 딱 해보면 아 의미가 있다 없다 아 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 다음에 계좌가 손이 바뀌거나 자전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몇개월 만에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계속 레벨을 업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관적인 거래량의 색상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뭐예요? 음. 자, 저는요 단타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일봉이나 월봉을 볼 때에도 요 거래량의 색상을요 요 캔들의 색상하고 동일하게 바꿔놔요. 그래야지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 거래량을 더블 클릭 두번 따닥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지표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다른 거는 건들지 마시고 뭐만 그렇죠.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놓고 나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거래량의 색상도 캔들의 색과 동일하게 바뀐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볼때어 뭐야 오늘 좀 많이 들어갔는데 어 좋아 누가 들어왔지 확인하게 되고 어야 오늘 좀 나갔는데 누가 나갔지 어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나씩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딱 봐가지고 이제 종목을 딱 뽑아놨단 말이에요. 응, 진입해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노란 톡방에서 대기 매수로 잡은 종목, 예. 들어갔잖아요. 밑에다가 우리 대기 걸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기를 걸어 놓은 그 주가. 그죠? 그 금액대에 오게 되면 매수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응, A 종목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 종목을 딱 봤더니 막 호가가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때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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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아가나보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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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 진입, 시장가 진입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분할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다 따다다다다다다 다 걸어놓으시면 위에서 내려오면서 체결이 됩니다.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면요 바로 수익권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체결이 되고 나서는 바로 매도를 걸어놓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안 하시니까, 분할로 대응을 안 하시니까 어때요? 맨날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2% 3%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음. 그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노란톡방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그죠?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를 다, 1차 목표가 얼마입니다? 어? 어때요?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차 목표가로 변경을 했죠. 자, 그렇듯이 나중에는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표가를 내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동으로 매도를 좀 걸어놓으셔라. 이거 왜안 하시냐고요? 세력들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 저는 더저 진짜 이해가 안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고수들도 다 하고요. 정말 실력 좋은 전문가님들 다 하는데 왜 초보자인 분들이 안 하시냐고요. 아, 나는 내가 보면서 매도할 거야.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매도 반드시 걸어 놓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키움 증권 기준으로 공유기 사창을 여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잔고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잔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설정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스탑로스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감시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익 실현 체크. 응.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매입 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몇 프로? 5%, 7%, 10%에다가 보유 물량의 절반만 내가 매도를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90일 동안 내가 해외를 나가시던 아니면 뭐 업무를 보시던 운전을 하시던 아이를 돌보시던 식사를 하시던 주가가 가잖아요 로그아, 로그인 안 해놔도 돼요 여러분 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딱 보면은 어 뭐야 나왜 갑자기 어, 뭐, 무슨 종목이 팔렸지 어, 그냥 그냥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하시느냐고요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도 어, 여러분들 이거 꼭 사용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아니 차트 매니저 네 나는 말이야, 아유, 내가 그 폴더블 폰, 이거 좋은 거 휴대폰 쓰거든. 어, 이거 휴대폰으로 좀 되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계세요. 어, 되죠. 어, 돼요. 휴대폰에서도 돼요. 자, 주문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도 조건을 딱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해 놓고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한 물량의 절반을 매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여러분 세상 편해요. 어? 여러분들 다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본업에 집중하세요. 모니터링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이렇게 매매를 매일 같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게제 직업이고 여러분들요 본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저는요 오늘 수익을 못 내면 이번 달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죠? 대부분의 전업투자자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본업이 다 있으시니까 걸어 놓으시고요. 편안하게 매매하세요. 편안하게.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요 제가 어, 딱그 이제 갔는데요. 예. 야, 좀 이쁜, 이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뭐그 작은 게막 2,400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예. 내가 뭐, 뭐 어떤 자산을 땡겨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사기 위한 매매를 한번 해볼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 막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저 바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날씨에도 저는 바이크를 타고 여기 방송국에 왔습니다. 엄청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있으면요.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떤 투자 시간 투자 조금만 하세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일어내실 수 있어요. 다만 300만 원 가지고 벤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마세요, 1,000% 2,000%뭐 텐버거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여러분도 현혹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일확천금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공부해가면서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노란 톡방에 함께 공부하실 수 있게끔 들어오시는 입장 방법 그리고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거의 다찬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르게 안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과 함께 거래량 체크부터 분할 매수 그리고 자동 매도 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건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누르시면 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은 7788 참여 코드 네자리 입력하시고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정혁,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주식 매매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주식에 대한 뭐 투자 포인트라던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서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종목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비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예 네, 우리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서로 이제 어, 안부도 좀 묻고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말, 그때는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지금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매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나누고 같이 이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약속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잖아요 제가 조만간 부산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부산도 갈 거고 또 우리 그 대구 쪽도 갈 거고요 제주도 한번 가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꼭 찾아뵙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들에게. 만 알려주려고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 그러면 내올 매매라고 합니다. 내올 매매, 내올 매매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들이 기본 학습인 이거 추매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선행 학습이 되어야지만 내올 매매를 어, 완성시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거든요. 이 화살표는 뭐다? 그렇죠. 홀딩하세요. 라고 시스템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표들이. 다 팔지 마세요. 홀딩하세요. 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대로 5%, 7%, 10%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에요. 한농화성. 아, 자, 여러분. 한농화성은 우리가 왜 들어갔고 그랬는지, 한농화성에 대한 원포인트는 다 영상에서 다 따로 해드렸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올 차트를 보는 거예요. 앞전에서 고점과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죠? 이거 추매를 다입을 딱 했더니,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와요.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는 겁니다.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을 해 가는데 한번내올 자리가 나온 차트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번 강조해 드리고 있죠. 그러면 또물찬 자리가 기다리다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분명히 한번더 물이 찰 건데 혼자서 물찬 자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혼자 물찬 자리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동화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물찬 자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물 나오는 자리만 우리가 조금 째려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A 종목 째려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어, 한동화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성우 아이텍이었어요. 성우 아이텍. 성우 아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나 어머나. 고점과 저점, 이거 쯤에딱 확인을 해봤더니 이 평선이 이제 우리 딱 기준에 들어왔고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물찬 자리를 보는 거예요. 어,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어나온다자 그러면 동시에 물찬 자리만 찾는 거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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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았을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책몇권 읽고요. 유튜브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손절을 하면서 이 라인을 찾아 냈는지 아십니까? 자, 다음 종목이에요. 엑스페릭스입니다. 엑스페릭스. 자, 보세요. 얘도 이평선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들 다 확인을 했더니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때 매수하고, 지겨워요, 지겨워요. 왜내 거는 안 가요? 왜제 거는 안 가요? 다른 거는 다 날아가는데, 왜제 거는 안 가요? 이제 매매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음. <laughs> 자, 화살표 뜨죠? 어,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나온 종,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물찬 자리에선 들어가는 거다 아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찬 자리가 또 나오잖아요? 또 진입할 겁니다. 네, 저는 계속 때려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야, 마찬가지였죠. 얘도 어,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음을 찾을 때 1일, 2일, 3일, 4일, 5일 됐으니까 안 가니까 막 지겹거든. 어, 이건 언제 가요? 다른 거다 가는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기다리세요. 어. 화살표 떴어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데 한번 물찬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어디에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 뜨니까 뭐예요 홀딩.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눌림목 자리를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무조건 눌린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공부 조금만 하셔라. 뭐만 하실 줄 알면 된다?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된다. 아시겠죠? 어. 공부하시잖아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들어오시자마자 저 네올 차트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저 대꾸도 안 합니다. 예. 네. 그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요 공부 조금씩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노란통에서는요,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개별적인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오전에도 영상 찍어갖고 장전에,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 올려드렸죠. 주기적으로 또 오프라인 학습도 내년에는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히든 종목이 남았는데,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입장 방법,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오늘 오후장에 한번 시장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매매 새롭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7788, 참여 코드 4자리 네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참여코드가 있습니다. 7788네자리 입력하셔서 입장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프라인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시장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혼자서 매매하는 주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매매하는 그러한 주식 시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준비된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차트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준비 단단히 하시고 다가올 기회를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한화 솔루션을 가지고 왔어요. 에너지 소재 기술 기반의 솔루션 업체죠. 자 그런데 어어왜 수상하냐면 자 여러분 뭐 물론 요 투자 동향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난 주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게 뭐예요? A S M 그죠 L이었어요 네덜란드에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요 여러 가지 막 협상을 했는데 반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는 협의가 됐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한국에다가 요구 사항이 있죠. 뭐예요? 어 우리 지난 주에 다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남북 간의 긴장감을 완화시켜라.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고 다할 건데, 야, 너희들 맨날 뭐 선제 타격이니 뭐 전쟁이니 뭐니 하고 하면 은 내가 그 어? 너희 나라에다가 어떻게 공장을 세워주겠어? 니네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 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뭐예요? 맞아요. 어, 아니,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왜안 하는 거야? 어, 너희들. 신재생 에너지의 이 확대 폭을 늘려라. 이두 가지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분명한 종목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그러한 구간들,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하나 솔루션이.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어때요? 이렇게 있다가 이 69,000원, 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얘네들이요. 계속적으로 어, 계속 하라 그랬어요. 자, 오케이. 너희들 기업 합병 분할 오케이. 여기까지빼 줄게. 그럼 요 구간만 이렇게 보자고요. 요 구간만. 그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요 어때요? 계속적으로 57,000원 라인에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2만 6천 원까지, 5만 6천 원짜리가 2만 6천 원이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살만 나겠습니까? 안 나요.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밤이면 밤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교회가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뭐라고? 본점만 오게 해달라. 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저점에서의 우상향으로 변곡점이 발생을 하였고, 거래량들을 보니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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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야, 너희들 뭐 문제 있던 거 아니야? 실적표 갖다 놨더니 어때요? 아니, 잘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놓쳐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차트를 보니까, 요 구간, 요 구간.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은 내가 들어가서 하루 만에 10% 수익 내야지, 20% 수익 내야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방망이 길게 잡고, 좀 크게 수익 낼수 있게끔, 대, 어, 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아,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외인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입맛을 다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자리 깔고 딱 앉아있으면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수익권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몇 개월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을 내리고 나서 변곡이 생겼죠. 이러한 종목은요, 여러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주라도 한번 대응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자꾸 나만의 매매 패턴의 신뢰도가 쌓입니다. 자,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거래량 체크하시고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 한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한화 솔루션의 매매 포인트는요, 보시면 IRA 세 공제 혜택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11개월 만에 월봉에서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낸 종목,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요, 동구 바이오 제약을 가지고 왔어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 자, 거래량 수상하죠? 거래량 수상하죠? 거래량 수상하죠? 이거는요, 여러분, 별표해야 돼요. 어, 이거는 별표해야 됩니다. 재무가 나빠요? 재무도 괜찮아요? 어.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피부과에서 처방전 1위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비인후과까지 지금 내과까지 지금 현재 어 올라가겠다. 어, 같이 병행을 하겠다. 우상향으로 추세 바꿔 놓았죠? 확대되는 부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받쳐주는데 실적 어떠냐고요 흠잡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처방전의 횟수가 많아지는 피부과 외에 다른 쪽으로도 얘네들이 지금 약품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예요 어떻습니까 응. 아래에서 5일선과 2일선다 받쳐주고 있어요 자요 구간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분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앞전에 얘네들이 엄청나게 수상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요,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하라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실적 보셨죠? 실적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르면서 매집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자, 저점을 돌려 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동구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로 어, 매스포인트당뇨 복합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피부과 처방 1위 그리고 내과와 이비인후과까지 진출하겠다. 을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변곡점이 발생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함께 매스포인트 잡아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재현 차트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히든 종목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